누구냐 너. 미스트롯 2 최연소 도전자 9살 황승아 어린이가 이혜연 선생님의 원곡 단장의 미아리 곡의 송가인 버전을 부르며 올아트를 받았다. 어리고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슬픈 노래를 절절하게 잘 불렀으며 특히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슬픈 나레이션을 기가 막히게 재현하고 숨소리까지 슬프게 감정을 넣는 모습에 조용수 마스터를 놀래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여보를 절규하는 듯 외치며 마스터들을 감동시켰다. 황승아 어린이는 8살 때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동래구 편에 출연해 천태만상을 불러 인기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그 후 2020년 9월 이수근과 서장훈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는데 이수근이 승아에게 앞니는 어디에다 놓고 왔어요? 라고 묻자 웃으며 빼고 왔다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 6살 때부터 홍진영에게 반해서 트로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천태만상을 기깔나게 부르며 이수근의 한방미소를 이끌어냈고 미아리 고개의 나레이션을 하며 이수근을 눈물짓게 했다. 마지막으로 대홍단 감자를 부르는 황승아 어린이 정말 귀엽다. 4개월 차이로 최연소를 놓친 부안의 명물 김태현 어린이가 안정현 선생님의 원곡 대전 브루스를 부르며 오라트를 받았다. 김태현 어린이는 국악신동으로 유명했다고 하며 구성지면서도 깔끔한 목소리, 폭 깊은 성량은 마스터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고 정동원은 김태현의 노래에 너무 잘해 라고 혀를 내둘렀고 장윤정은 레벨이 다른 것 같다. 어른하고 겨뤄도 아무 손색이 없다. 어깨를 털면서 시작하는데 태연이 몸 자체가 음악이다. 탑3에 될 것 같다. 라고 극찬했다. 조영수 마스터도 감정도 어느 성인과 겨뤄 뛰어넘는 감성과 한이 있다. 많은 국악 잘하는 분들이 트로트를 해왔지만 국악인이 트로트를 했을 때 가장 최상의 모습이다.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태연 어린이는 과거 보이스 트로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용두산 에레지를 부르며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킨 적이 있다. 남상의 국악인과 불후의 명곡 신동 특집에 출연하여 귀여운 토끼 모자를 쓰고 수군가와 난감 한 해를 열창하며 엄청난 무대를 보여주었다. 2020년 5월 아는 형님 신동 특집에 출연하였다. 귀여운 잠언니가 태연이보다 오빠라는 사실에 출연진들이 박장대소했다. 2020년 10월 김태현 어린이는 아이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 판소리 스승님 박정하 명창과 출연한 적이 있다. 박정하 명창은 26살에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수많은 상을 탄 명창이고 이런 호랑이 스승님 제자들 중에 김태현 어린이는 특히 천재성과 감성이 풍부한 특출한 제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박정하 명창은 유방암 4기에 걸려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고 태연이에게 솔직하게 마지막 수업임을 알리려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었다. 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을 붙잡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흥보가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다른 좋은 선생님을 만나라는 박정하 명창의 말에 태연이는 저는 언제까지나 선생님 곁에 있을래요 라고 울며 말하며 프로그램을 마쳤다. 김수빈 어린이가 진선 선생님의 가지마를 부르며 오라트를 받았다. 김수빈은 낭낭한 목소리로 오라버니 때문에 트로트를 하게 됐다며 심사위원 길을 쫑긋하게 했는데 그 주인공은 가수 진성이었다. 그 이야기에 진성은 오빠의 기준이 60부터냐면서 즐거워하더니 한 달 쌓인 스트레스를 다 푼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후 김수빈은 야광 드레스를 휘날린 화려한 무대와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다. 진성은 철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 변성기에도 변함없이 계속 노래를 잘할 것 같다고 칭찬했다. 김수빈 어린이는 MBC 프로그램 편해중계 트로트 신동편에 출연한 적이 있다. 편해중계에서도 뛰어난 무대 매너와 훌륭한 노래 실력, 단단한 목소리와 고난도 꺾기를 보여주었다. 미스트롯2에서 불렀던 가지마를 편해중계에서도 완벽하게 소화한 적이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